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살았어? 많이 한강수 뭐 잃었겠어? 엄마, 응? 손끝에 그만큼 물마를 날 없었고, 마음고생, 몸고생, 말도 못하고, 하늘 아래 똑 떨어진 것 같은, 응? 주변 환경을 가졌고, 경치를 가졌고, 마음에 의지할 데 하나도 없고, 비빌 언덕도 하나도 없고, 가면 갈수록 척척 산중이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 힘들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힘들고, 사람이 숨을 못 쉬겠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올해는 시국도 어지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많이 힘이 든 해운년이 아니셨던가 그래요. 엄마 30대, 40대에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 연세에 비해서. 근데 이게 올해는 조금 풀려가 나갈 예정이야. 올해는 지금 하는 일에서도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조금 길을 더필 일이 있고, 환경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면서 어쨌든 간에 엄마한테는 조금 희소식이 많이 닿을 예정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너무 움츠리고 계시지 마시라고 그래. 올해는 신축년에는 운세가 그래도 조금 흐름이 많이 열린 형국이라 조금 이제는 좀 깊이고 당당하셔도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엄마 주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떤 어? 주변? 엄마 환경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없고 시끄러운 거야? 아이들 때문에 그렇겠죠. 아, 정신없어. 시끄러. 내 맘대로 안 돼, 참.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끄러운데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어. 뭔가 해결점은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해. 그러니까 그 해결점을 찾아 나서줬는데 엄마는 자손궁에 덕이 없어. 알아. 그러니까 부모덕 없는 사람 서방떡 없고 서방떡 없는 사람 자손떡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빌 언덕 없고 혼자서 똑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야. 지랄하고 엄마 그렇게 고생했는 줄 알면은 마음 줄 알아줘야지. 어떤 때는 진짜 혀 깨물고 싶다, 진짜. 맞아요.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자식 때문에 맞아. 살았어. 그랬는데 지금 돌아서서 보면 인생이 허무해 죽겠어. 엄마 운세는 괜찮지만 자손 운세는 달라. 옛날에 빌던 할머니가 누구야, 이 집에? 외할머니요. 빌던 줄이 끊겼네? 누가 아무도 안 비네? 누가 그렇게 공안 들여주네? 그런 빌던 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능력 소진됐어. 그 할머니가 많이 지켜줬거든. 어쨌든 힘들게는 살았어도 정말 내가 죽을 순간처럼 힘이 든 순간이 오면 그 빌던 할머니가 앞을 서서 본인을 많이 도와줬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빌었던 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어. 그래서 누군가 좀 빌어줘야 되겠어. 그래야 내 자손들이 풀려. 그래야 엄마하고 자손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하는 일이 잘 돼야 좋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네는 지네대로 날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날리고 지금 서로 큰 소리 나고 난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좀 빌어주는 공줄이 끊겨서 그래요. 왜냐면 비는 공줄을 타고났어, 이 집에는.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줘야 된다는 가중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엄마가 더 버겁고 힘들어. 인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좀 버겁고 힘들어. 딱 지금 제일 죽을 것 같은 힘든 고민이 있다면. 우리 딸, 딸이 몇 살? 스물 이제 둘 돼요. 용띠. 네. 생일이. 음력은 잘 모르는데 양력으로 7월 22일이요. 성씨가 뭐예요? 이름은 얘기 김이요. 안 해도 돼요. 김씨. 고집 무지하게 세다. 예. 얘는 아들로 낳았어야 되는데. 25 전에는 정신 차리기는 힘들어. 엄마 돈깨나 쏟아봐야 되겠어. 많이 부었어, 지금. 지금도 벗는데 지금 더 붓게 생겼어. 금전적인 거다 엄마 멈추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펴서라도 엄마를 잡고 늘어서 얘는 비비런덕이 엄마거든. 그 자리가. 근데
돈을 갖다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 엄마 얘를 위해서 빌어줬어야 돼. 그게 답이야. 그래야지 얘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승산이 있어서 지도 애가 마음이 약한 애는 아니에요. 하는 대로 안 되고 얘가 만만한 게 믿고자 하는 자리가 엄마의 자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얘도 지 맘대로 안 돼. 얘는 왜 사주 자체에 방황 자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닮았구나 그랬는데. 있잖아요. 아빠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사람이 살면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거지. 심성은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악하고 독하지를 못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핏줄을 못 속이지. 네,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엄마, 딸은 아빠 보던다. 생일딸 보니까 조금 활동력도 있고요. 주변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 엉클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별뜰 날이 있는데 얘가 22부터 5까지는 방황하는 수준이 들었어. 이렇게까지도 방황했네. 그랬겠지. 근데 엄마 이 지금까지 방황했던 금전은 아무것도 아니게 또 쏟아부어야 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금전 쏟아붓지 말고 엄마 얘를 위해서 빌어줘. 그게 답이야. 얘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살을 맞은 거야. 엄마가 얘가 복중에 있으면서 부정한 일이 있어서 산 거를 때려잡았든지 잉어 같은 거, 뭐 붕어 뭐 이러든지 아니면 이게 얘를 가진 자리에 누가 아빠가 초상집을 갔다든지 누가 복을 입었다든지 상문이 들었어. 아버님이 초상집 갔다 왔어. 그지?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얘가 살을 맞아서 더해. 원래도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둬준 사실. 점을 봐서 얘가 언제쯤 철들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얘가 몇 살 되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점이 안 나와. 왜냐면 자체 지금 상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엄마 해결을 해줘야 돼. 이건 풀어줘야 돼. 상무부를 따로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삼신한테 부정살이 들었다는 거야. 엄마한테 복중이 있으면서부터 부정살을 이미 맞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힘들지 얘도 힘들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어, 얘는. 아, 여태까지 전 보러 다닐 때는 그 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못 맞췄을까? 여태까지 보러 다닐 때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럼 얘 왜 속썩인데? 모르겠어요. 지 아빠, 전 보러 갔으면 얘기했을 거 아니야, 속썩인 이유를. 지 아빠 혼백이 들어가서 그렇다, 뭐 이런 말 많이. 엄마. 아빠가 쉬었다,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쉬어서 아빠 천도 해줬어? 아빠는 다 했는데 49제랑 아빠 천돈 해주고 근데 왜 그래? 그럼 아빠 천돈 해주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거봐 참나 아빠는 다 했어요. 그거는 아빠 좋은 데 보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빠 좋은 데 보냈는데 그러면은 얘한테 왜 씌어 있어? 천돈 했는데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네 참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참나. 내가 그랬잖아 천도를 시키는 거는 이제 그 양반을 좋은 세계로 가라고 인도를 해주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빠가 씌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얘 귀신 씌었간데. 아빠 씌었다고 그러다. 아빠 씌어서 천도도 해줬으면 아빠 가야지 왜 이때. 그러니까. 지금 얘 아빠 띄워내는 것도 했는데. 아니야. 얘는 안태부정살 고개 팩트예요. 엄마.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안 나왔었다며.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못 맞춘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팩트예요. 그래야 엄마 돈? 안 들어가. 엄마는 하루에 1,000원 주면 1,000원으로 살고요. 10,000원 주면 10,000원으로 살아, 엄마는. 엄마는.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엄마는 내 이상의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가정 편안하고 애들 잘 되고. 그거일 뿐이야. 근데 그것도 애들이 잘 돼야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 딴 데다 갔다 물 붓고 있는데 이거는 원초적인 걸 잡아줘야 되는 건 맞아 엄마 지금 이제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네. 지금 만나는 분 있는데 네. 그분하고는 잘 맞는지 몇 살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50 됐으니까 50몇 되나 봐요 잔나비 때 생일이? 5월 6일이요, 음력으로. 성씨가? 김이요. 괜찮네? 잘 맞네?
엄마는 원래 남자 복이 없는 거 치고는 네. 인양반하고는 괜찮아. 아, 그래? 어. 근데 네. 솥단지를 합쳐서 혼인을 걸면 안 돼.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파해져. 왜냐면 엄마한테는 만년 서방짜리가 없거든? 근데 이거를 인연법으로, 인간의 인연법으로 그 문서화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파해진다고. 그러니까 만나서 좋은 관계는 유지를 하시되 어떤 일반적인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미려고는 하지 마셔라. 그렇게 하고 나면 큰 문제 없어요. 궁합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타래처럼 네. 엉켜 있는 금전적인 것도 네. 좀 풀릴 날이 오나요? 길을 쓰고는 있는데 짧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한 1, 2년 터울은 두셔야 될 것 같아. 그것도 1, 2년? 1년 고생인데 더 해야 되는 네. 1년을? 그럼 더 남았어. 지겨워 죽겠네. 장사도 안 되죠? 장사운도 없죠? 장사운은 없어. 들어오는 없어요? 어떤 거? 장사 혹시 들어온 운이 없나요? 아, 올해 운이요네. 네. 장사운, 그러니까 장사운은 하반은 없는데 들어오는 운은 있지. 근데 운이 들어와서 올해 열어더라도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까 그랬잖아요. 운세는 그나마 났다고. 이게 금전적으로 채워지려고 하면 내년 돼야 돼. 내년 돼야 돼요. 짧게 할 건데 길게 하는 장사가 아니라 아주 짧게 몇 개월. 짧게 몇 하든 길게 해도. 몇 개월이라도. 다른 거 없네요. 네. 혹시 또 좋은 말 좀 나오나 해서. 좋은 말 있어야 나오지. 아, 좀 찾아봐 주지. 좋은 말 없나요? 좋은 말 뭐 여기 아빠랑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 좋은 거지. 당장 헤어져 이런 거보다 낫지. 아, 그래서 혹시 뭐 좋은 말 있나. 자식 부분만 여기는 팩트. 그래도 한 집 넣는 거예요. 얘만 괜찮아져도. 우리 아저씨 딸이 네. 우리 아저씨 딸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린 곳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신엄마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들어갔어요. 뭐 깜방에? 그러니까 신제자들이지. 신제자들한테 돈 뜯고 그래서 제대로 신내림도 안 받고 막 이래갖고 얘도 신내림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거의 가라식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언니가 신당을 차리고 계시는데 얘가 그 신언니한테 가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딸내미도 그런 쪽으로 잘 되는지 또 궁금해. 본인 딸이? 우리 아저씨 딸. 아, 그런 쪽으로 무당 아니에요. 빨리 일찌감치 무당 저기, 아니에요? 정리하고 일반 생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17살 때부터 귀신 보고 막 그랬다고? 귀신 보는 게 신을 내림을 받아야 돼서 귀신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불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점사판을 앉은 신이 있고요. 그냥 허주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큰 신은 아니야. 그래서 일반 그냥 팔자 떼우면서 다른 거를 하시는 게 나아요. 부당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무당 아니야. 부당은 아니라고. 그게 좀 우리 아저씨들도 애가 셋이라. 그럼. 그래도 자식 걱정이 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우리 아저씨 집이랑 다 같이 친하게 지내거든요.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서 한번 우리 아저씨 쪽 애들도 전체적으로 괜찮나 한번 근데 생일을 몰라요 결정적으로. 근데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아는데 뭐 아는 순간 얘기하는 순간 무당 아니라면 말 다 한 거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